미용을 위한 코코넛 오일의 5가지 용도. 코코넛 오일의 질감과 수분 공급 파워는 피부 관리 루틴에서 여러모로 활용된다. 셀럽들 사이에 코코넛 오일이 유행한 지는 꽤 되었다. 코코넛 오일의 원래 용도는 요리 재료지만 최근 몇 년간 코코넛 오일을 천연 코스메틱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다. 코코넛 오일에는 필수 지방산, 항균 복합 물질과 더불어 비타민 E가 풍부하다. 이 덕분에 피부와 헤어에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 또한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에도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고 있다. 이를 넘어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 원재료 그 자체를 자신들의 뷰티 루틴에 넣어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코코넛 오일과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코코넛 오일은 건조한 피부나 조기 노화 등의 문제를 막기에 유용한 재료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코코넛 오일을 자신의 뷰티 루틴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 글에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5가지 미용 루틴을 소개한다. 미용을 위한 코코넛 오일의 5가지 용도 1. 튼살 트리트먼트.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과 아미노산은 튼살을 최소화하고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결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튼살의 흉터가 줄어들고 추가적인 튼살을 방지할 수 있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2테이블스푼 30g 아몬드 오일 1테이블스푼 준비 방법 2. 오일을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오일 혼합물을 튼살이 있는 부위에 발라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마사지한다. 매일 자기 전에 마사지한 후 씻지 말고 잠에 들자. 2. 탈모 트리트먼트. 코코넛 오일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모근을 강화해 과도한 탈모를 방지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모공 정화에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발모를 촉진한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3테이블스푼 45g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 16g 준비 방법 코코넛 오일을 미지근하게 데운다. 고체 코코넛 오일이 녹으면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 사용 방법 오일을 두발에 적절한 온도로 맞춰 두발을 마사지한다.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묶으면 두발 마사지에 편하다. 40분 동안 둔 후 헹군다. 일주일에 최소 3회 반복한다. 3. 코코넛 오일의 헤어 수분 트리트먼트. 코코넛 오일의 건강한 기름 성분이 헤어의 자연스러운 유분을 촉진하고 건조함을 잡아준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2테이블스푼 30g 유기농 요거트 2테이블스푼 40g 준비 방법 코코넛 오일과 요거트를 잘 섞어준다. 사용 방법 머리를 적신 뒤 여러 가닥으로 나눠 묶는다. 트리트먼트를 머리카락에 잘 바른다. 30분 후 헹구자. 일주일에 2에서 3회 반복한다. 4. 피부 모이스처라이징 트리트먼트. 수분 크림이나 바디크림 대신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 사람들이 있다. 100%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면 피부에 자극도 가지 않고 땀샘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크림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해서 쓰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5테이블스푼 75g 코코아 버터 1테이블스푼 20g 바닐라 오일 1/2티스푼 2g 준비 방법 코코넛 오일을 팬에 넣고 중불로 데운다. 코코아 버터를 추가한 후 2에서 3분간 녹인다. 모든 재료가 녹아 잘 섞였으면 불을 끄고 15분 동안 실온으로 식힌다. 그 후 바닐라 오일을 넣자. 사용 방법. 혼합체가 굳으면 소량을 떼내 몸에 바르자. 하루에 2번 매일 바른다. 5. 입술 각질 제거. 코코넛 오일은 입술에 민감한 피부 재생에 이상적인 재료다.
또한 입술을 건조하게 만드는 죽은 세포들을 제거한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2테이블스푼 30g 꿀 1테이블스푼 25g 설탕 1테이블스푼 준비 방법 코코넛 오일과 설탕, 꿀을 용기에 넣고 잘 섞는다.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한다. 사용 방법 코코넛 오일 각질 제거제를 손가락으로 떠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부드럽게 입술을 마사지한다. 5분간 둔 뒤 헹군다. 일주일에 2회 반복하자. 코코넛 오일을 미용 용도로 사용할 준비 됐는가? 대형 마트에서 그리고 드러그스토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보자.